안녕하세요. 사이버스쿨의 오프 선생이에요. 자, 중학교 2학년 1학기 시험 대비인데요. 이건 이제 기말고사 대비가 되겠죠. 1차 함수기 때문에. 자, 1차 함수 활용이야, 이제. 그 직선의 방정식 이런 걸 활용한 거지. 자, 보자. 맹군의 마을 앞에 흐르는 폭 7m 개울의 단면이 그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얘가 0고 여기 7이니까 이쪽이 이제 미터 단위입니다. 미터. 자, 폭이 7m 개울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푹 들어갔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깊이가 여기 빼기 1빼기니까 깊이가 2m가 되겠죠. 이것도 미터 단위.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개울이야, 여기가 쭉. 저 근데 개울인데 단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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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구간 A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세요. 자, 여기 기울기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기울기 M은 자, 봅시다. X가 한칸 갔을 때한칸 갔죠? 이거 한 칸. 자, 1 쓰면 돼. X가 한칸 갔을 때 자, Y가 위로 한거 밑으로 갔지? 밑으로. 몇칸 갔니, 이거? 여기까지 하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한칸 갔을 때 하나, 두칸 갔죠? 그럼 밑으로 내니까 빼기라고 해야죠. 따라서 요거 이제 빼기가 나왔죠? 그래서 기울기는 얼마? 그렇죠. 기울기는 빼기.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쉬운 문제죠, 이런 거, 그죠? 기울기 따진 건 엄청 쉽다. 자, 그 다음에. 구간 B 직선의 방식. 자, 여기. 여기서 여기까지죠? 여기서 여기까지. 자, 그 직선의 방식 구해라, 그랬는데, 수평선이잖아, 그지? 수평선이고, 던던던, 던던던 해보면, 여기 빼기이죠? 여기는 다 빼기이죠? 따라서 y는 빼기. 요게 답이죠? y는 빼기. 요거 아직도 이거 못 외우고 있는데 꼭 외워야 된다. 야, 이거 잘 봐야 이게 xy 돼 있잖아. 얘가 만약에 2라 그래 봐. 그러면 이렇게 수직선 쭉 그을 수 있지? 요 직선의 방정식은 x는 2야. 만약에 얘가 빼기 3이었다. 수직선 쭉 그었지? 요 직선의 방정식은 뭐야? x 이퀄 빼기 3. 그래서 이렇게 수직선은 전부 다 x 이퀄 얼마, x 이퀄 얼마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빼기 2였다. 그러면 수평선은 뭐냐? 이거는 y는 빼기. 이건 다 y로 해줘야 돼.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 1이었다. 이건 y는 1. 그제? 그럼 x축은 뭐냐? x축은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x축은 y는 0이야. y는 0. 왜냐면 여기서 y가 0이니까. y축은 뭐겠니? 그럼 y축은 바로 x는 빵이죠. 그죠? 이런 직선의 식을 꼭 알아둬야 돼. y축 자체는 이렇게 되는데, 이건 x는 빵이죠. 여기서는 x는 빵. 여기까지는 빵빵이니까, 빵빵. 그죠? 수평선, 수직선, 직선의 식 꼭, 꼭, 꼭 기억해둬야 돼. 이거는 중3에도 써먹고, 고등학교에서 써먹고, 하여튼 대학 갈 때까지는 다 써먹으니까 꼭, 꼭, 꼭 기억해줘. 자, 이번에 3번 보자. 구간 C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했죠? 그러면 구간 C를 딱 보니까 요점 먼저 보면 요점 보니까 식기가 x가 3일 때요. x가 3일 때 y는 빼기이죠. 그다음 요점은 x가 뭐야? 7일 때 y는 빵이죠. 직선. 자, 그래서 그것만 여기다 쫙 그려줄게. 쭉. 요 식기는 7, 빵. 요 식기는 뭐죠, 이거? 이거는 3, 빼기. 자, 요 직선의 방식 구한다. 자, 직선의 방식 구하려면 기울기부터 먼저 구해야죠. 자, 기울기 구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하라 그랬니? 이걸 나란히 이렇게 쓰라 그랬지? 아래 이러고, 그지? 나란히 써놓고, 여기서 뒤에다 빼, 앞에 것끼리. 7 빼기 3이지. 그걸 밑에 쓰라 그랬죠? 이렇게. 7 빼기 3.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빼야지. 뒤에 거. 이게 y죠? y는 위에 쓰라 그랬죠? 0 빼기? 빼기. 0 빼기인데 이것도 빼기니까 이렇게 써줘야 돼. 이제 식이 얼마야? 4. 빼기 더하기로 바뀌었죠? 2. 2분의 1이네, 기울기. 오케이. 그러면 이 직선의 식은 무조건 이렇게 되죠? 일단 y 콜 mx 더하기 c 이런 모양이 되는데 여기서 y 콜 m이 지금 2분의 1이니까 2분의 1x 더하기 c. 이게 기울기죠, m? 자, C 찾아야 돼. 이 점, 이 점. 둘 중에 아무거나 넣으면 되는데, 우린 7, 빵을 집어넣자. 자, 그러면 X에 7. 앞에 게 X고, 뒤에 게 Y지, 그지? Y에 빵, 대입. 저기다 대입한다. Y에 빵, 이퀄. 2분의 1, 곱하기. X에 뭘 대입해야 돼? 7. 더하기 C. 그럼 C는 어떻게 돼? 여기 2분의 7인데 넘어가니까 빼기 2분의 7 나오죠? 자, 그러면 이식 다시 이제 정확히 써보면 어떻게 돼? y는
2분의 1x 빼기 2분의 7. 그렇죠? 요게 답이 되겠죠? 자, 이게 답인데요. 여기서 잘 봐봐. 요 문제, 여기 다시 올라가 볼게. 이 그래프가 x가 어디서부터 3에서 어디까지니? 7까지만 되는 거지. x는 3보다는 크거나 같고 7보다는 작거나 같은 요 구간에서만. 이거를 그죠? 요 구간을 영어로는 도메인이라고 그러고요. 정의구역이라고 하죠. 정의역.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써주잔 말이에요. 이 그래프는 맞는데 x는 어디서 어디까지? 3에서 7까지. 어떤 학생이면 요거 쓰고 요거까지 쓰라고 이제 평소 수업 시간에 만약에 가르쳐줬어. 강조를 했어. 그럼 이거 써야 돼. 이거 안 쓰면 점수 깎이는 거야. 그런데 뭐 아무 말 없이 그냥 골리시어 1, 2, 3, 4에서 나왔을 때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이대로 해줘도 됩니다. 이거 안 써줘도. 근데 이거 써주는 게 정확한 거야. 고등학교 가서도 나중 거를 생각해보면 지금부터 연습을 해줘야 돼. X는 3에서 7까지만 요게 되는 거야. 그 다른 범위에서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따지면 아까 요 B도 있잖아. 정확히 써주면 이게 X가 어디서 어디까지였니? 여기서. 1에서 3까지죠. 요거죠. 그죠? Y가 참. Y 빼기는. 1에서 X가 3까지. 요건데, 요 구간도 원래는 써줘야 된다. 이렇게. 꼭 써줘야 돼. 이 습관 들여놔야 돼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자. 장마철에 개울물이 가득 차서 흐를 때, 이제 물이 꽉 차서 흐른 거야. 유속, 물이 흘러간 속도가 2m 퍼 초. 1초에 2m 간다. 이런 뜻이야. 이라면, 물 구경을 하고 있는 맹과 풀 통과하는 물의 양이 두음 법칙에 의해서 양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물의 양이 1분 안에 또는 1분간, 1분간인데 내가 이거 좀 잘못 썼네. 그래서 물의 양이 1분간 몇 킬로리트인가요? 그리고 단 1킬로리트는 1m 세제곱 이렇게 가르쳐줬네, 그지? 1킬로리트라는 건 1000리트를 얘기하죠. 근데 이거 1리터는 느낌이지. 1리터, 그죠? 1리터. 우유 같은 거 보통 뭐 큰 거는 3리터도 있고 2리터도 있고, 그죠? 보통 생수병 같은 게 1리터 조금 덜 내죠, 그게. 그래서 생수병 이제 한, 이제 저 마시는 거 사이다 캔 있잖아. 그런 게 보통 뭐 350ml인가 뭐 이렇게 구간 두 개나 세 개 정도. 그래서 그거에 천 개 모이기 1킬로리터고, 그게 바로 요 1세제곱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주사위 모양을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여기가 1m, 여기 1m, 1m, 이런 사이즈 큰 박스를 만들었어. 여기다 물을 가득 채우면 이게 바로 1세제곱 미터고, 부피가 이게 바로 1킬로리터. 즉, 여기가 바로 1000리터가 1000리터. 1000리터 들어간다, 이게. 자, 그러면은 지금 1분간 그랬는데 1초에 물이 2m씩 지나가는데 요 위로 가보게 되면 개울에 물이 가득 찼다니까 여기에 물이 꽉 차서 지나간다 그 얘기죠. 여기 물이 꽉 차서, 그죠? 그럼 고기를 여기다 살짝 한번 그려볼게. 자, 봐봐요. 그 단면만 내가 그려볼게.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단면 세 개로 자르자고 이렇게. 자, 넓이를 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1이야. 요 길이는 2고요. 여기는 3에서 7까지니까 1, 2, 3, 4가 되고 이렇게. 그래서 다 합쳐 7이고요. 요 깊이는 2였어, 2. 그죠? 2. 그러면 얘부터 한번 넓이 구해볼까요? 놈은 넓이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1이고요. 높이는 2. 그러니까 1 나오죠? 요 놈은 2 곱하기 2니까 4 나오죠? 그냥? 2 곱하기 4. 자, 요 놈은 2분의 1 곱하기 자, 밑에가 4고요. 높이가 2죠? 요것도 4 나오네. 그럼 전부 다 얼마 나와? 4. 4, 1. 이건 1이고, 이거 4고, 이거 4고 하니까, 자, 단면적은 얼마 나오지? 그죠? 단면적은 1에 4 더하기 4 하니까 9가 나왔네. 그렇죠? 9 제곱미터. 이게 단면적이야. 자, 그러면 물이 여기에 지금 꽉 차 있어, 지금. 자, 그런데 이놈이 1초에 몇 메타 간다고? 2m. 그러면 1초간 물의 양을 계산해보면 9제곱미터, 요 9제곱미터를 여기 조그맣게 내가 그려볼게, 이렇게. 자, 여기가 9야, 지금. 근데 이게 1초 동안 이게 쭉 얼만큼 간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돼갖고, 그죠?
이만큼 지나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까지 길이가 얼마야? 1초 동안 2m 간 거지, 2m. 그러니까 이 단면적 9에다가 2m 곱해버린 부피가 되겠죠? 2m. 그러면 이게 18세제곱미터 나오죠? 자, 이게 바로 1초 동안 간 거, 1초 동안. 근데 문제는 지금 1분간 그랬죠? 따라서 1분간 물의 양은 1초 동안 간 18에다가 곱하기 60 해주면 돼. 60번 해주면 될 거 아니야. 1분은 1초가 60개 있으니까. 그죠? 그럼 계산하면, 자, 18에다 6 곱하면 0 붙이고, 6, 8에 48, 4 올라가고요. 6, 1은 6, 4 더하니까 10. 1, 0, 8, 0, 세제곱. 그죠? 그럼 몇 킬로리터냐 그랬으니까, 1, 0, 8, 0, 킬로리터. 요게 답이 되겠죠?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서로 똑같은 단위니까, 그지? 그래서 답은 1080kL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간 거는 그렇게 쳐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치우고, 참, 요거 해보자. 자, 니은 해봅시다. 자, 이것도 이제 1차 함수 활용이 되겠는데요. 달리기 연습을 하는 맹구가, 자, 맹구가 이제 어떤 이제, 달리기 대회에 이제 나가게 된 모양이죠. 그래서 달리기 연습을 하는데, 출발하여 반환점을 돌아 다시 출발한 곳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맹구가 여기서 이제 뛰는데, 여기 반환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똥바지에 뛰어서 해서 휙 돌아서 다시 원래 그 자리로 온다. 그 얘기죠. 지금, 어이고. 뛰어서 반환점을 돌아서. 자, 출발 후 시간을 X. 그러니까 얘가 이제, X초, 뭐, X초, 아마 여기 초겠지, 그지? X초 후에, 여기 이제 초, 원래 초라고 써줘야 되는데, 저 밑에 그래프는 지금 다 초라고 써줬어. 그 다음에 여기 Y 미터 다 써줬으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X초 이만큼 X초 후에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출발지로부터 떨어진 거리, 출발한 곳이 여기죠. 여기서 떨어진 거리, 요거를 얼마로 한다고? 요거를 Y로 한다. 하고 그래프를 했더니 아래 그림처럼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자. 여기서 출발했어. 시간이야, 이쪽으로. 가는데 7초 만에 50m 떨어졌지, 그지? 그러다가 8초, 9초 시간이 지나가니까 다시 이게 50이 40, 30, 20 다시 해다가 16초 되니까 제로. 제로 왔다는 건 다시 그 자리 왔다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반환점이 어디 있었냐? 그럼 이렇게 된 거죠? 자, 맹구가 여기 있어, 맹구. 그럼 반환점 깃발이 있다 그러면 여기가 바로 50m 했다는 거지, 50m. 여기가 제로 보면, 그지? 그래서 얘가 똥 빠지게 막 뛰어갔는데 여기서 몇 초 걸린 거야? 7초 만에. 자, 7초 만에 여기까지 갔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멀리 50m. 그거 뛰어가는 속도는 일정하네 보니까. 그죠? 똑같은 비율로 늘어나니까. 자, 그럼 보자. 반환점 돌기 전까지 직선의 방식을 구하세요. 즉, 여기하고 여기 구하라는 거죠. 그럼 여기는 우리가 얼마? 7,50 쓸 수 있고요. 여기는 0,0죠. 자, 그럼 직선의 방식. Y는 mx 더하기 c 이렇게 쓸 수 있는데 c는 벌써 제로네. 여기 y 인터셉 제로니까. 그래서 y는 mx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제로 제로는 아예 처음부터 y 콜 mx면 돼. 자, 그런데 여기다 이제 x 얼마 집어넣어? 7. y는 얼마 집어넣어? 50을 대입하자. 그럼 50은 50 대입했죠. m 그대로 놔두고요. 이건 7 곱하기 7. 따라서 m은 7분의 50 이렇게 나오죠. 그럼 방정식은 어떻게 써야 돼? 방정식 이렇게 쓰면 되네. y는 7분의 50x 이렇게 쓰고 이게 x가 0초부터 어디서? 0초부터 7초까지죠. 7초. 그래서 바로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답. 문제에도 x 범위도 쓰세요. 이렇게 나와있지? 이런 경우는 반드시 써줘야 된다. 자,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7초 만에 50까지 간 거야. 자, 2번 계속 보자. 반환점에서 돌지 않고 같은 속력으로 계속 달렸을 때 100m를 주파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세요. 자, 맹구가 지금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그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깃발이 있어. 50m 쭉 있는데 이 맹구가 똥바지 뛴 거야. 이제 따다다다 막 뛰어갔지. 이렇게 막 뛰었는데 여기서 휙 돌아서 와야 되는데
안 오고 계속 갔다는 거야. 같은 속력으로. 계속 갔어. 그러니까 여기 이제 100m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갈 때 몇 초 걸리냐? 물어봤죠. 그럼 여기 50m 가는데 7초 걸렸으니까, 아, 100m 가는데 14초 걸리겠지. 뭐 뻔한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답은 몇 초? 그렇죠. 14초. 간단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위에서 그래도, 자, 공식을 하나 구해놨으니까, 여기서 한번 해보자. 요게 100m가 바로 y값이죠? 그래서 y에 100을 대입. 그럼 여기 집어넣으면 100은 7분의 50x. 그럼 x는 어떻게 하면 돼? 100 곱하기 7. 요 밑에 있는 거는 위로 올라가죠? 7. 그 요 위에 있던 50 밑으로 기어 내려가죠? 요렇게. 그럼 쉽게 찌그덕찌그덕 2가 된 게 2, 7이 14. 14초 나오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14초.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느냐? 이건 50백이니까 괜찮은데, 만약에 78m 그러면 이런 암산이 하기 힘들죠. 그때는 시계 넣어줘야지. 그래서 이렇게 시계 넣어서 구하는 걸 자꾸 습관 들여놔야 돼. 자, 계속 보자. 3번. 반환점을 되돌아오는 동안 직선의 방식을 구하세요. 그럼 반환점을 돌아, 여기가 보시면 반환점이죠? 돌아서 다시 원래 위치까지 온 거야. 시간은 16초 걸렸지만 여기가 원래 위치야. 왜냐면 제로가 떨어진 거리가 제로가 됐으니까 바로 그 자리 온 거죠. 그러면 저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볼게. 자, 이 포인트가 7,50이었고요. 이 포인트는 16,0야. 저 위에 눈금 읽으면 다 나오니까. 자, 그러면 요거 기울기를 구하자. 자, 기울기 구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7, 50, 16. 빵. 아래로 가까이 써. 가까이 써놓고 눈으로 보고 하자. 자, 이거 빼기 이거. 7 빼기 10 밑에 써야지. 이렇게. 또 쭉 빼면 50 빼기. 자, 위에는 50이고요. 밑에는 7에서 빼기 16 안 빼기 9. 따라서 빼기 9분의 50. 여기 기울기야. 그러니까 y는 mx 더하기 c 이렇게 되는데 y는 빼기 9분의 50. x 더하기 c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이제 c만 구하면 돼. 근데 둘 중에 어느 점을 넣냐 그러면 빵 들어간 거 넣는 게 계산하기가 편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앞에 게 x고 뒤에 게 y니까요. y에 빵 넣고 마이너스 9분의 50 하고요. 곱하기 x 아래는 16 넣읍시다. 16 더하기 c. 야, 이거 계산 골 때리네 이거. 제로는 마이너스 9 하고요. 50에 16. 자, 50이 두 개면 100이잖아? 그럼 16, 8개 있으니까 800이네. 그렇죠? 800. 이렇게, 그죠? 50 곱하기 16 해도 괜찮고, 뭐, 그렇게, 100이, 두 개가 100이니까 이거는 8개 해서 이렇게 해도 좋고. 더하기 C. 자, C는 얼마야? 그래서 9분의 800. 자, 그럼 이제 뭘 써야 돼? 답 써야 돼. 답. 직선방식. 답. Y는? 마이너스 9분의 50x 더하기 9분의 800. 그리고 x 범위 써야죠. 그러니까 몇 초에서 몇 초까지야? 7초부터 스타트해서 스타트래. 7초에 돌아와서 턴하는 게 7초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7초부터 16초 사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7초보다 크거나 같고요. 16초보다 크거나 같다. 이퀄은 사실상 빼도 괜찮어. 근데 넣어주는 게 예의죠. 딱 그 자리도 되니까. 사실 뺀다 그래도 뭐 거의 뭐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넣어줍니다. 넣어도 되고 빼도 될 때는 넣어주는 게 좋아. 근데 넣어서 안 될 때도 있고 빼서는 안 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이제 문제 보고 해줘야 되지만 뭐 별말 없을 땐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답이죠? 오케이. 자, 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저거 4번을 이제 한번 보게 되겠는데요. 4번. 갈 때 속력과 올 때 속력의 차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자, 갈 때 우리가 아까 7분의 50x.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잖아? 자, 요게 요거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올 때, 자, 요거는 뭐였어요? 요거는 y는 마이너스 9분의 50x 더하기 9분의 800 이렇게 됐지, 그지? 자, 요거 있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요 기울기 있잖아. 기울기. 요것도 기울기 요거지? 자,
꼭 알아둬야 돼. 자, 기울기가 바로 속력이 됩니다. 요게 지금 뭐냐면 이쪽이 시간이잖아, 초. 요쪽은 간 거리죠? 그래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게 기울기란 말이야. 우리가 기울기 할 때 아까 전에 어떻게 줬어? X 차이, 즉 시간을 밑에다 주고 Y, 이제 Y가 거리죠? 그걸 위에다 준 거 아니야. 거리 나누기 시간이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속력이야. 그러니까 갈대 속력은 얼마냐? 갈대 속력은 7분의 50이 되겠어요. 그럼 올대 속력은 얼마냐? 이게 기울기 올대 속력인데 빼기 붙어 떼는 건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올대 속력은 자, 빼긴 빼버리고 9분의 50 이렇게 해주면 돼. 즉 갈대하고 올대 다 속력은 그 크기만 따져주면 되는 거야. 여기 마이너스 붙은 건 방향이야. 플러스는 저울로 간다 그러면 마이너스는 온다 이런 뜻으로 써놓은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 이제 벡터란 걸 배우는데 속도 그러면 7분의 50. 이거는 마이너스 9분의 50. 속도는 마이너스까지 써줘야 돼. 속도는. 근데 속력은 크기만 하는 거니까 플러스를 써줘. 근데 속력의 차이를 구하라. 자, 보면 알겠지만 갈 때가 더 빨랐지, 그지? 똑같은 50m로 가는데 7초 걸리잖아, 7초. 올 때는 똑같은 50m 때인데 9초 걸렸죠? 힘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속도가 훨씬 빠르죠, 그죠? 그러면 7분의 50에서요. 9분의 50을 빼면 되겠지, 그지? 속도 차이 구하라 그랬으니까. 어? 이것도 뭐야, 이게 또. 7, 이거 곱하면 7, 9, 63분의 하고, 9, 5, 9, 450이고, 요 빼기. 이건 5, 7이 350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63분의 450에서 350 빼니까 100 되나, 그렇죠? 100 미터 퍼 초. 요만큼의 속도 차이가 생기네. 요게 답이죠? 답. 자,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는 요걸 잘 기억해 줘야 돼. 갈 때 속력, 올 때 속력, 요런 것들이 어떤 거냐? 그러면 바로, 요거. 그죠? 여기 있는 요거. 여기 있는 기울기가 바로 속력이다. 요거 꼭 기억해 줘. 고등학교 가서 이제 만약에 저기, 물리를 배운 학생들은 앞으로 요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지금 해주는 거다. 그래서 미리미리 해주는 거야, 지금.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두 문제 간단히 활용 풀어봤고요. 이제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활용 문제 또 몇 개 더 해봅시다. 활용은 여기 1차 함수 활용 문제가 많은데 그중에 시험에 가장 나올 가능성 큰 것들 또 이미 기출문제 나왔던 거 그런 거 가지고 다 하는 거야. 내가 지금 풀어본 문제들 이거는 풀어주는 건 전부 다 기출문제 나왔던 문제들이다. 나왔던 문제들하고 유사하게 내가 문제를 만들어서 되는 거야. 자, 수고했어요. 화이팅!